자, 그러면 뉴스 3 줌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김프로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얼굴이 더 아유, 이거 저만 그 좋아지셨습니다. 집에서 죄송합니다.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뭐 상태 네. 굉장히 좋고요. 예. 저희 집사람,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프라이버시인데 저희 가족이 확진이 돼서 네.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아. 걸로 통보가 받았습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데 네. 기다리고 있는 네. 중입니다. 다 좋은데요. 네. 얼굴 좀 뒤로 하세요. 너무 커 보입니다. 네네네. 네. 아니, 노안이 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 이해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지금? 예, 괜찮습니다. 뭐 소리도 잘 네네네. 들리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이제 뉴스삼 하나하나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페이스북이 뭐20% 넘게 빠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이거 뭐 예고가 일입니까? 됐죠. 네. 어제 뭐그 선물 시장에서 맞습니다. 워낙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페이스북 하십니까, 정프로? 저는 사실은 요즘 거의 접속 안 합니다. 아니, 요즘이 아니라 뭐 한참 된것 한참 같은데. 됐죠. 네네. 계정만 있어요, 간혹 계정만. 이렇게 네. 보기만 좀 보시더라고, 보니까. 네네. 아, 계정만 좀 있습니다. 저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글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뉴스 3첫 번째 꼭지로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을 비롯한 경영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거나 좋게 나오면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 굉장히 큰 대형주잖아요. 네. 이런 주식이 뭐 20몇 퍼센트씩 빠진다는 게 우리나라는 실적을 조금 미스한다든지 지표가 안 좋아도 이 정도로 빠지진 않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실적 미스했다. 그죠? 네. 뭐 이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20몇 프로 빠지는 건전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기업은 호재든 악재든 경영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특별히 실적이 나오면 아무리 대형주라도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최근 들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죠. 그중에 하나가 지난주였던가요? 그 명절 이전에 넷플릭스의 굉장히 큰폭 하락 이런 것들을 보셨는데 네.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뭐 뉴스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336억 7천만 달러인데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안 좋은 거는 뭐냐면 활성 사용자가 출범 이래 18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출범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19억 2,900만 명이 활성 사용자인데 전분기에 19억 3천만 명이니까 1천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스북. 접속해서 뭐글 올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게 18년 역사에 처음에 있는 아. 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액티브한 사용자가 늘어간다는 전제하에서 그 가치가 부여받는 건데 네. 준다는 거죠. 지난번에 넷플릭스가 왜 빠졌습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가입자. 실제로 이제 증가세대가 확실히 꺾여 네. 버렸고 이제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폭락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페이스북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의 플랫폼 기업인데 이 사용자가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20% 이상의 하락을 정당화하지 않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애플의 iOS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서 광고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최소한 100억 달러 정도의 광고 손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JP모건 같은 데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뽑는 게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메타 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명을 이제 바꿨는데 메타 네. 플랫폼이라는 걸로 바꿨는데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시기적절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굉장히 큰 내홍을 겪었죠. 네. 내부적으로 뭐 직원들도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났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국면 전환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메타버스로의 전환이 적절한 시점과 전략을 갖고 있었냐라는 어떤 그런 반성을 하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는 건 소비자들에게 효익을 줘야 되고 그 효익은 정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세 가지가 다 페이스북이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페북커 예를 들면 우리가 페북을 한다고 동질성을 느끼고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네네네. 이런 얘기들 합니다. 페이스북에 가면 화난 일들이 많고 인스타에 가면 즐거운 일들이 많고 예를 들면 지식은 블로그에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저도 페이스북 잘 안 들어가는 게 극단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질성이 깨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주가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JP모간에서 이제 주관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등급 하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한 서너 개 투자 은행들도 그 실적에 대한 쇼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자 등급을 낮추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저 김프로님 눈에서 파란 레이저 나가고 있다고. 그거 좀 안경 이게 아마 안경 조명하고 제 글라스하고 아마 각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많이 보기 싫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 예. 네. 그런 폭락. 아 근데 네네. 정프로. 네. 아 이거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내가 전원을 집에 이게 저기 뭐죠? 이 선이 짧아가지고 연결 안 해놨는데 아 배터리 워닝 사인이 딱 떴네요. 아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자. 아니, 어쨌든 중간에 네네. 제가 왜냐면 이제 우리 저 가족이 자가격리 중이라서 나와서 해달라고 하기가 좀 네.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어쨌든 조치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일단 경고 사인이 알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메타 즉 페이스북과 관련된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주셨는데 메타버스 주들 요즘 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물 간 건가? 이게 네.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그 특히 4, 4분기에 가장 히트 종목 하나만 꼽으라면 메타버스 거기에 관련된 NFT 종목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올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하면 다시 이런 종목들인데 아마 차트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종목군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네. 있는데 하드웨어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위즈워크 스튜디오가 22%가 빠졌고 올해 들어서만 네. 알체라가 23%, 자이언트 스텝 34%, 디오유 우리 거의 매일 디오유 했더니 뜨거워서 네. 디오유 38.5% 빠졌고요. 덱스터가 33%. 이게 그러니까 작년 말 이전에 가장 히트 쳤던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이 종목들이.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로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때까지 뭔가 시간이 걸릴 거다. 근데 그 시간은 뭐냐? 예를 들면 애플에서 하려고 하는 XR 기기, 그러니까 지금 화면, 저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머리에 쓰고 뭘 바른 어떤 이게 중간 매개체의 어떤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가 나와줘야지만 아마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 자율 반납으로 볼 여지도 있고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과잉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라는 것,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는 거가 이런 주가 하락을 보면서 아 이거 비즈니스 모델로 의미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확실히 자리 잡은 거는요. 이 광고 수익을 창출해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애드센스라는 그 기능이 탑재되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유튜브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아.
그냥 취미 여가 활동이었단 네네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메타버스라든지 NFT를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무언가가 굉장히 많이 봐주는 기술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하려는 XR 기기 같은 것들이 이제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기간까지는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 너무 급하게 올랐던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ETF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졌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을 계속 키웠던 건데 네. 지금 아마 이런 이제 ETF 만든다 그러면 가입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ETF 쪽에 이제 워낙 이제 이런 주가들이 빠지다 보니까 ETF 가격도 빠지고 다시 수급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관련된 재료를 우리가 취할 때는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입니다만은 하드웨어 그리고 애플이 이제 사실 우리 그 명절 기간에 미국 주식시장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돼 묘하게 A자 주식들이 미국 시장을 구한 것 같아요. A자? 애플도 그렇고, 아, 네네. 알파벳. 오늘 아마존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물론 이제 알파벳도 그렇죠. 네. 구글의 이제 알파벳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재밌게 얘기해서 트리플 A 장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은 그 중에서도 저는 이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관련된 거는 애플에 관련된 생태계에 어떤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드웨어 쪽에서요 이런 것들도 함께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뭔가 이게 테마 비슷한 게 하나 딱 뜨면 쫙 한번 갔다가 쭉 한번 빠지고 쭉 기다가 정말 돈 벌 때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림입니까? 일반적이죠. 예를 들면 테슬라를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네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테슬라가 이제 뭐 일종의 뭐 크라우드 펀딩은 아니지만 뭐 선불로 1000불인가 결제하면 몇 년 있다 차 드리겠습니다 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금이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 기간을 이제 대중화 단계를 이제 겪고 나면 이제 일종의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구간으로 가고 그 후로부터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네, 역시 배터리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김 프로님이 걱정하신 대로 아마 배터리가 방전된 모양입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다시 충전이 된 모양입니다. 뉴스 한번 지났지만 우리 동부이천동 스튜디오에 나가 계시는 우리 김 프로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프로님.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그 얘기하려던 거는 다 끝났고 네. 그다음에 한 꼭지가 남았는데 어떻게 뭐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뉴스 3은 종결해야지. 에이. 뉴스 2로 끝나는 거예요? 꼭 하고 싶으세요? 한 2분만 합시다. 그럼. 2분만 알겠습니다. 그럼 뉴스 3. 예, 잠깐 뛰어서 마지막 뉴스 조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제 유가가 $90 넘어갔어요. 네. 그죠? 네. 이게 뭐 80몇 불에서 $100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90달러, WTI 기준으로 $90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야, 이게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주가 상승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구조적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네. 그 구조적이라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제는 뭐 대선 주자들끼리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는데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2050 뭐 탄소제로, 넷제로 뭐 이런 전 세계가 그런데 실제로 그 에너지 전환을 하는 가운데서 그게 우리 얘기대로 뭐 2050, 2040 하지만 사실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무언가 화석연료의 니드가 계속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안 할 거니까 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유가를 비롯한 화석연료 값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구조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구조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과 2년도 안 지난 시기에 네. 마이너스 35달러 우리가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이 없진 않은데 네. 왜 하필 그러면 80달러, 90달러 된 다음에 구조적이라는 얘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주식 가격도 그렇고 모든 가격이 다 순환하고 평균에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죠. 네. 네. 마이너스 35불 갔던 게 불과 2년도 안 돼서 10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거꾸로 역지사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증시 주변의 환경은 고유가는 일부 업종, 정유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좋겠죠.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이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에는 물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유가에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꼽으라면 아마 정유주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 업종 가운데 환골탈태하는 이걸 구조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쪽에 탐닉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기업들 중에 네. 그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회사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중간중간 고개를 숙이실 때마다 이렇게 네. 살짝살짝 좀 연결해주면 안 되나? 아, 나 지금 방송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아니요.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아,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라면서 이 프로가 움직이라던데. 네. 아 근데 연결하고 싶어도 우리 김 프로님이 네. 한 번씩 이렇게 고개 숙이실 때마다 네. 아, 그 어디 세렝게티 초원에 네. 아, 그 느낌이 살짝 좀 나서요. 마음이 네, 왜, 왜? 아니 이제 수치 많이 좀 약해지셨어요. 아, 그 또 아, 요즘 네. 마뉴팍투라 요즘 우리 안 쓰나? 아,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 끝났나? 그런 짠함으로 더 이상 이 방송을 사유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 아니 근데 내가 한도 이제 댓글 보니까 네. 김 프로 뭐 무슨 설들이 많아서 아직 건강하고 아직 건재합니다. 네, 네. 그걸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아, 나 방송할 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다음 주에 얼른 저 뵐 수 있기를 아니, 바라면서 그, 크로징 때도 연결해 주네. 크로징 때 꼭 광고할 일이 있어요. 아, 너무 귀찮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클로징 때 그럼 잠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쉬고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